모두들 영어는 노출이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수업은 열심히 한국말로 문법과 단어를 설명하느라, 열심히 한국말로 번역한 뜻을 가르치느라 영어 문장에 대한 노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한국말로 설명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노출만 시간마다 엄청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시간이 끝나면 방금 배운 영어 지문의 한글 뜻은 생각이 나는데 영어 문장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영어에 노출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수도 없이 많이 읽어서 암기하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술술 나오는 그때, 그때 비로소 노출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영어 공부 과정들,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들은 것, 원어민 음성을 한번 들은 것, 문법사항 암기한 것, 수만 단어 외운 것, 영어시험 공부한 것, 수업 한번 참여한 것, 낭독 한번 한 것, 독해 한번 한 것, 문장 패턴 여러 나는 것. 이런 영어 공부는 성취감, 영어 점수, 영어에 대한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노출은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어는 사용 불가의 상태였습니다. 공부한 느낌은 충분하지만 영어 사용 능력과 자신감은 불충분한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는 대한민국의 기준은 여전히 지식의 양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양을 가늠하는 시험에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는 기준은 공부한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했다는 기준은 공부한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영어에 대해 많은 노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충분한 노출을 제공하지 않는 영어 수업. 이제 멈추시고 나를 영어에 노출시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어 공부가 힘들다고 느껴졌던 것은, 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은 단지 영어에 대한 노출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좋은 영어 습관에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영어 노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영어 노출을 경험시켜 드릴게요. 충분한 노출로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